나의 신 아시자와요. 전작주의 여백으로 이름을 알린 아시자와 요의 두 번째 소설이라고 한다. 이 책은 미스테리 소설이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뤄 학원 미스테리 소설이다. 그러면서 살인사건과 같은 큰 범죄사건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평범한 초등학생이 추리한다는 점에서는 코지 미스테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이다. 마치 명탐정 코난을 보는 듯 한 어린 소년의 추리 이야기로 학교와 집에서 발생한 일을 추리하는 내용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4학년 사토하라이다. 사토하라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마치 신처럼 모든 걸 다 안다고 신으로 불리는 미즈타니이다. 사토하라는 문제가 생길 때 미즈타니를 찾는다. 첫 번째 에피소드 봄을 만드는 법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위해 만들어 둔 벚꽃 절임이 담긴 통을 사토하라가 떨어뜨려 망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미즈타니와 함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육교 계단 및 골판지 상자에 담긴 고양이를 발견하고 사토하라가 우유를 가지러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벚꽃 절임 통을 깨뜨리게 된 것이다. 사토하라는 미즈타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도움을 청하고 미즈타니는 사토하라가 벚꽃 절임을 만드는 것을 배우고 봤으므로 다시 만들어 원래대로 놓아두자고 한다. 둘은 벚꽃을 따서 할머니와 함께 만들던 방식대로 벚꽃 절임을 만들어 원래 있던 자리에 몰래 놓아둔다. 그리고 고양이를 데리고 미즈타니의 집에 들리는데 때마침 사토하라의 할아버지도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어 둘은 할아버지께 고양이를 키워달라고 부탁하러 간다. 할아버지는 손자와 친구가 오자 벚꽃차를 같이 마시자며 손수 벚꽃차를 타 오셔서 같이 마시고 고양이를 만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 갑자기 할아버지의 안색이 안 좋아지면서 헛기침을 하시더니 화장실로 급히 들어가신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크게 여러 번 하시더니 조금 후에 다시 나오셨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지만 약을 먹어서 괜찮다고 하셨다. 그리고 아마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고양이를 키우긴 힘들 것 같다고 한다. 고양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미즈타니가 어디론가 뛰어간다. 사토하라도 미즈타니를 따라 뛰어가니 미즈타니가 도서관 쪽으로 뛰어가는 게 보였다. 미즈타니를 부르자 미즈타니는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며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도서관에서 나온 미즈타니는 할아버지가 일으킨 알러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들려준다. 충격을 받은 둘은 할아버지를 찾아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에피소드가 마무리된다. 평온한 학교의 일상으로 둘은 돌아간다. 수영 수업이 있던 날 수영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던 사토하라는 누군가를 보며 쑥덕거리는 두 여학생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두 여학생이 바라보는 상대는 얼마 전에 전학을 온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가와카미였다. 가와카미는 툭하면 수영 수업에 빠져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했다. 수영 수업이 끝나고 미술 수업 때 쑥덕거렸던 두 여학생 중 한 명인 야노가 그림 그리기에 열중인 가와카미를 부른다. 한 번, 두 번 부르고 여러 번 불러도 가와카미가 반응하지 않자 분위기가 고요해진다. 그때 야노가 미술용 붓을 빨아쓰는 물통이 올려진 의자를 발로 차서 물통에 물이 가와카미에게 쏟아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교실은 온통 난리가 났고 야노는 선생님께 불려가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야노는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선생님께 거짓말을 한다. 이 사건을 보고 의아해하던 미즈타니는 이 일이 왜 발생했는지를 또 조사한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미즈타니는 그 내용을 사토하라에게 설명해준다. 그런데 그 얘기를 몰래 듣고 있던 가와카미가 쑥 나타나서 미즈타니는 역시 신처럼 모든 걸 다 안다며 칭찬한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며 자신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이라 불리는 초등학생 명탐정 미즈타니를 두고 다양한 사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그 사건을 추리하고 파헤치는 명탐정의 추리 미스테리 학원 소설이다. 살인 사건이나 잔인한 폭력이 등장하지 않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을 법한 소소한 사건들의 추리물로 코지 미스터리류의 소설들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추천하겠지만 임팩트 있는 하드보일드 추리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재미없을 수 있는 책이다.